이렇게 하고 다시 보기는 자,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쫙 올려볼게요. 하, 그래요. 뭐. 자, 다시 보기를 이제 지워야 되거든. 됐어.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지워야 돼요. 아쉽지만 방송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예, 갈게요. 참. 나도 뭐 그래요. 이게 좀 그래 뭐뭐 5천 명이 전화했다고 쳐. 이게요 얘기가 그런 게좀 있었어요. 뭐냐 제가 운영자님 며칠 전에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이 뭐해요? 좀 뭐냐 서바이벌 영상 이제 끝났지. 끝났으니까 뭐 이제 굳이 뭐더안 봐도 될것 같고. 뭐 로이저님 방송은 뭐 어차피 이제 공식 방송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참그 일단은 모르겠어. 오늘 사실 이게 1시간짜리를 수많은 여러분들 슈스케 보면 알잖아요. 수많은 편들 막막 그렇게 편집하고 막 그러면 그 1시간 안에 내보내면 사실 뭐가 뭔 내용인지 몰라요. 뭐가 뭔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1편은 약간 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아. 1편은 좀 약간 편집을 잘못한 것 같고. 잠깐만. 교육 크리에이터들은 하나도 안 보였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뭔가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어요. 마음에 드는 방송은 아니었고 참 오늘 제가 잠깐만요. 그냥 시청 소감은 뭐 이제 좀 떠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편은 약간 재미가 좀 없었다는 거. 재미가 좀 없었고 모르겠어요. 이게 JTBC 쪽에서도 아마 알 거야. JTBC 쪽에서도 대도님하고 벤츠님이 아프리카 TV 떠나는데 약간 좀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유튜브 쪽 생방송을 그런 확장을 시키는데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 사실 크리에이터 중에서 크리에이터 중에서 심사위원회 나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요 사실 이제 대도님이나 벤츠님이 아프리카 TV BJ들을 보면서 좀 어떤 평가를 했을지. 사실 그게 제가 약간 좀그 이해가 조금 그안될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그분들은 뭐 이제 뭐 다른 BJ들 뭐 응원하고 뭐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도님 같은 경우는 좀 그쵸? 일단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지. 그렇고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이 크리에이터들의 세계라는 게 아니 그 5천명 5천명이 지원했으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지원했을 거야. 내가 기억하는 크리에이터들만 해도 한 내가 그 유튜브 그 구독하는 채널 수 한번 세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요. 뭐냐 그 구독 명단이요. 내가 이거로 보면 알라나? 다더. 내가 구독한 채널을 어떻게 볼 수가 있나? 잠깐만. 그리고 구독.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내가 구독한 채널을 어떻게 볼수 있지? 채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인데? 내가 맑은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5천명이 그 지원을 했다면 그 5천명이 과연 누구누구였을까?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였거든요. 모르겠어. 이제 제가 그 구독한 채널이 총몇 개인지 한번 세보기도 참 그렇긴 하다.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총, 정말이지, 제가 구독한 채널이 한, 여기서 볼수 있나? 채널? 아닌데? 커뮤니티. 구독 정보를 공개한 구독자만 표시가 된다. 여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저는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런지 약간 좀 이제 상황을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는 제가 구독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는 거의 약간 맞구독 관계가 좀 약간 좀 있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은 제가 다 구독이 돼 있죠. 뭐 뭐냐 여기 이 워너비 쪽에 등장을 했던 이재훈 씨하고 같이 생방송했던 대도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너도 다그 구독돼 있고 대도님의 그 부인이 윤댕님도 구독이 돼 있고 뭐 역시 그 아까 나왔던 그 벤츠님도 구독이 돼 있고 윽박님은 내가 구독이 돼 있나? 대길님하고? 하여간 그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그 모르겠어. 여태 그 모르겠어. 그 오늘 첫 방에서는 일단은 그몇팀 공개가 안 됐어요. 몇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몇팀 공개가 안 돼가지고 굳이 BJ들 중에서 뭔가 크게 소개가 된 분이 윽박님밖에 없었어요. 윽박님밖에 없어가지고 도대체 다른 분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약간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뭐냐, 뭐 함께 봐요 워너비 그 모바일 그 상단 노출 보니까 그 워너비 출연했던 사람들만 띄워주더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 그럼 이런 분들이 나온 건가 뭐 이대 그 대길님 나온 거고 뭐 보니까 뭐 뚱녀님도 예선 지원한 거 같고 뭐 윽박님 자작곡님 웬만한 배비들 다 지원했더만 일비들은 거의 뭐 택도 없다 뭐 이거 같아. 뭐 일비들은 거의 뭐 택도 없는 건가? 뭐 킹기훈님도 지원한 거 같고 이제 그 아프리카 쪽의 공식 방송을 노이즈님하고 이사님 MC를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는 그 지금 GOD 그 박준영 씨그 게스트로 와가지고 그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고 참 이게 그 워너비를 제가 굳이 안 나가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소개된 크리에이터들 중에서요 그 아니요 그 배비들이 팬이 많으니까 방송사에서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이거 그 전문가 워크숍 이거 그 판교에서 그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이거 했던 그 전문가 워크숍 갔었거든요. 그때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 그뭐 운영 관련 그 실장님이 와서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 이거 그 JTBC 쪽에서 그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투표 이런 거를요 아프리카 TV에서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출전하는 BJ들은 자기의 팬들 보고 여기에 와서 투표 눌러주세요 했겠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한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투표를 한게 아니고 그 카카오 TV 뭐 이런 데서 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JTBC 약간 그뭐 자체 그런 데서 아마 그 투표를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 지원 기간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 약간 그렇게 그 추진이 됐던 거래요. 그래서 그 세미나 때 그래서 이제 운영자님하고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얘기 좀 했었는데, 아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떤 컨셉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슈스케처럼 뭐 키우는 거냐, 뭐 보이스 코리아처럼 뭐 키우는 거냐, 뭐 그렇게 뭐 물어봤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그 이게 아까도 그 뭐냐 5천 팀 중에 뭐그 몇백 팀 추렸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 그 몇백 팀 추렸는데 그 이제 네 디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 500팀에서 그 아니 5000팀에서 그 2000팀 추리고 2000팀에서 뭐 800팀 추리고 뭐그 계속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를 넣었었으면 아마 1라운드는 떨어졌을 거야. 1라운드에서 그 사실 그 심사위원 중에요. 물론 그 JTBC 쪽에서 약간 좀 악마의 편집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떤 심사위원이 그랬잖아요. 그폼 보다가 재밌는 거 자기는 끝까지 못 본다고. 재미없는 거.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게 그 물론 저도 교육 BJ고 아프리카 TV의 교육 BJ도 많지만 그
솔직히 뭔가 그 교육이라는 소재로 웃기게 그렇게, 그러니까 웃길 정도로 진행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워너비 그 JTBC에서 하는 게요, BJ만 있는 게 아니에요. BJ를 포함한 그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여서 그 방송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코미디언들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크리에이터들은 다 지원했다고 보면 돼요. 뭐 뮤지션들도 하고, 코미디언들도 하고, 배우들도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 영화 배우 강은비 씨 있잖아요. 강은비 씨 요즘 아프리카 TV BJ 데뷔한 거 아시죠? 영화 배우 강은비 씨. 그런 것처럼 그 되게 그렇게 막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지원을 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코미디언들도요, 그 코미디언들은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강은비 씨 인기 많겠죠. 아무래도 영화 배우였잖아. 그 여러분들 그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몽전기 2? 그 몽전기 2에 아마 주연이었을 거야. 몽전기 2 주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몽전기 2 개봉했을 때쯤에 그 SBS 예능 그 엑스맨에 잠깐 나왔었죠. 그때 엑스맨 잠깐 나와가지고 그 김종국 씨의 눈을 살짝 그 흐려놨던. 그래서 윤은일 씨가 약간 좀 삐쳐가지고 뭐 그랬던 적 있었죠. 아, 이름이 야하다고요? 아니 뭐 실제 본명일 수도 있고 본명이 아닐 수도 있지. 예명일 수도 뭐 제가 정확한 건안 찾아봤으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즘 그거예요. 그아 영화 이름 그 몽전기 1은 그 이범수 씨하고 김선아 씨의 그 주연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그 싸이 씨 게스트 나그 특별 출연한 거. 싸이 씨하고 그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그 가수 하늘 씨. 마지막에 그 특별 출연했었죠. 네, 그랬는데, 하여간 요즘, 그, 김대범 씨도 아마 약간 크리에이터 쪽을 하는 것 같고, 그, 유상무 씨하고 장동민 씨그 같이 유튜브 하잖아요. 그, 유상무 씨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 그리고 그, 안영미 씨하고 강유미 씨도 원래 그 미미 채널 같이 운영했었죠. 근데 안영미 씨는 따로 그 계약된 또 뭐가 있어가지고, 거의 요즘 그 채널 강유미 씨만 운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고, 약간 그 이제 그런 코미디언이었던 분들도 약간 그런 이쪽으로 플랫폼을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요즘 뭐 뮤지션들도 뭐 방송 많이 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TV에서 데뷔하는 그 아이돌 그룹도 있잖아요. 뭐 올해 보너스 베이비가 아프리카 TV로 데뷔를 했잖아. 아, 지태질이지, 그쵸? 그, 이번 주는 뭐, 호수애기,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청호, 뭐, 바이카로, 뭐, 산정호수, 뭐, 이런 거. 이런 거할 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 교육 크리에이터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디바제시카님 같은 경우, 아, 석촌호수 얘기 나와요. 그, 디바제시카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디바제시카님이 또그 자기 자신이 그 MCN 그 법인의 그 대표이기도 해요. 그 대도님이 그 엉클대도 그 만들었던 것처럼 디바제시카님도 그 JBS 그 기업 그 대표시거든요. 이승주 대표. 근데 그분도 아마 워너비 안 나왔을 거야. 그리고 그 디바제시카님의 그 친척 동생이라는 그 가수 그 버블디아님 있잖아요. 버블디아님도 최근에 막 이제 앨범 내고 막 그런 바빠가지고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근데 디바제시카님이나 이사벤님은 그래.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넘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오디션을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근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넘은 사람 중에요, 이번에 턱형님이 나왔나 봐.
턱형님 100만 넘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근데 턱형님은 모르겠어. 아까 그래서 워너비 방송 키시던데. 근데 이제 오늘 BJ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소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BJ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지금 상황으로. 근데 이제 지금 그 방송을 켠 BJ들은 아마 이제 팬들한테 얘기를 했겠지. 지금 그 워너비 같이 봐요 하면서 그 송출한 그 하면서 그 모바일 상단에 그 노출된 그 BJ들은 아마 그 분명 그 뭐냐 그 이제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상위 라운드에 올라간 BJ들이 아마 방송을 켰을 거야. 중간에 떨어진 BJ들 아마 다 뺐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다 그 올라왔다고 쳐. 올라왔다 치면 근데 방송 분량 다 못 나가요. 그 한 주에 그 한 시간밖에 안 하는 거를. 그러면 뭐냐 그럼 이제 다 편집 가겠지. 다 편집 가고 다 편집 들어갔을 거예요. 다 편집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다 편집 들어가서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뚱녀님 이대길님처럼 뭐 그렇게 몇 초라도 뭐 나왔으면 어 그래 나 나왔구나 뭐 그렇겠지만 진짜 수많은 BJ들 아마 그 편집돼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몰라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1라운드에서 떨어진 BJ들의 대부분은 아마 악마의 편집 속에 어디론가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에 아니, 이쪽은 아니다. 그냥 그렇고 그 약간 그게 이제 그 교육 쪽 그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재미없으면 안 뽑는 거야. 이 예능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재미없으면 시청자들이 안 끌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편집된 걸 편집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것만 약간 좀 붙여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엔 딱히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딱히 재미가 없었고 그냥 그 제가 보기엔 딱히 재미없었고 딱 그리고 그 교육 중에서도 물론 재밌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 쪽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안 올라왔네. 물론 지원자가 없었겠지만 교육 쪽이 워낙에 좀 사람이 좀 희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그 좀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제출을 할 그 건덕지가 없었어요. 좀 그 동영상 제출할 건덕지가 좀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한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그 교육 자료 그 자기들이 그 준비하기에도 바쁘지. 자기들이 그 준비하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누가 하겠어요? 에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이리저리 약간 좀 그런 그냥 기분이 약간 그래 좀 약간 그 뒤숭숭하네요. 좀 뒤숭숭하고 잠깐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거는 재미가 좀 없었다.
몰라, 다음 주에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글쎄요. 잠깐만, 낚시 대회? 방송 키고 붙자. 낚시 BJ들의 진검 대결. 원하는 포인트에서 낚시 대회를 참여한다. 저런가 낚시 못해, 나. 근데 이런 거그 지원할 수 있는 딱히 뭐가 없어요, 건덕지가. 모르겠어. 그 교육 쪽 것도 사실 내가 이제 좀그 그런 지금 뭐 교육 BJ 관련해가지고 뭐 유적을 소개하는 방송 뭐 이런 거를 그 모집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그거를요 제가 지금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낚시대회 끝나면 또 이제 저거 없어지겠지? 이벤트. 잠깐만, 이벤트 가볼게요. 이벤트 엔 이슈. BJ 능력 평가 이벤트 끝났네. 뭐냐? 여기도 끝났어? 비제이 주모. 그리고 뭐 운영자님이 랜덤 방문해서 뭐 퀵뷰 뭐 받았는데. 와, 시청자 순위 탑5까지 BJ에게는 뭐 JTBC 녹화실, 순수 홍대점, 헤어핸드 메이크업 제공, 오디션 본선 진출자. 그리고 동시간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BJ한테는 녹화시에 아프리카 TV 익스플로러 9인승 밴과 순수 홍대점 헤어핸드 메이크업 제공. 피시미 모바일 최상단 하디슈 노출? 출연한 사람들만 해준 거잖아. 하여간 나는 이제 다시 보기 그 삭제했고요. 잠깐만요. 교육. 아프리카 TV 그 교육. 뭐냐. 시사교육. 아, 나 그거 그 즐겨찾기로 봐야 되나? 내가 지금 뭐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아프리카 TV 잠깐만요. 내가 좀 이거 좀 전체 화면으로 잠깐만 볼게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제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뉴비전 이런 거 말고 그 교육 쪽이거든요. 그 교육 게릴라님 말고 뭐 케빈님 말고 지역간담회 이런 거 말고. 그래, 여기 그 공식 방송 그 교육 쪽 운영자 아프리카 에듀.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아프리카 에듀. 여기거든요. 그 문화탐방 컨텐츠 모집. 이거 문화탐방 컨텐츠 모집인데 12월 31일까지 모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주 한옥마을 문화체험, 일본 문화체험, 경주 유적지 탐방, 영국 축구장 탐방, 국내 해외 문화 쉐어 및 유적지 탐방하며 역사적 히스토리를 설명하거나 특정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컨텐츠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BJ라면 누구든 하디슈 지원을 받으세요. 컨텐츠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러 가기. 운영자와 유선 미팅하기. 신나게 방송하기. 그래서 사실 문화 탐방 가고 하디슈 지원 받자. 지식 탱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뭐 되겠지.
근데 사실 지금 이게 그 지구도 2018살? 아니지. 지구는 그 훨씬 전에 생겼죠. 지구는 수십억 년 전에 생겼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문화 탐방 컨텐츠 모집, 왜 이게 모집 기간이 왜 하필 연말이냐 이거죠. 분명 이거 모집 그 해가지고 하면요, 분명 이거 1월에 방송할 거예요. 1월에 방송을 하면 분명 이거 엄청 추운데 그 나가서 그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왜 하필 이 겨울방학 시기에, 혹한기에, 왜그 혹한기에요, 핸드폰 그 배터리 막좀 장담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뭐냐 그 한나님의 그 유적 답사 그걸 내가 계속 그 이제 연구한답시고 나도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렇게 이제 따라다녔는데 이그 너무 추워져. 너무 추워져 가지고 지금 그이 혹한기에 그 문화 탐방이라니. 하여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 운영자님한테 좀 한번 좀 연락은 해보긴 할 건데, 운영자님한테 연락은 해볼 거예요. 연락은 해볼 건데, 글쎄요. 딱히 이거를 그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게 조금 약간 그렇기는 해요. 제가 운영자님한테 한번 좀 여쭤는 볼 건데, 여쭤는 볼 것이나, 뭐 그래요. 이게 혹한기의 문화 탐방.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은 해놔야지 사진. 그리고 좀 뭐라도 써 써먹어야지. 문화 탐방 콘텐츠 모집 2017 겨울. 약간 겨울에 사실 그렇잖아. 아무리 그 시기가 시기라고 해도 이 겨우 혹한기에 약간 그 모집을 한다는 거 사실 좀 약간 그 아니 내복 입으면 따뜻하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거 하겠다고 뭐냐 그렇게 막그 생고생을 하고 뭐 다닐 수는 없잖아. 예를 들자면, 어떤 날은,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모든 동네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날은, 진짜 그 몽촌토성하고 풍납토성만 그 걸어야 될 수도 있고요. 거기만 걸어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저기 그 백제 고분만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백제 고분이 그두 군데 좀 따로 띄어져 있어요. 저기 방이동에 백제 고분이고 저기 그 석촌역 쪽에 그 9호선 그 싱크홀 있잖아. 그쪽에 백제 고분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걸어가면 그 로드월드 앞에 그 삼전도비 있고 그렇게 이제 또 따로 있고 하여간 그렇게 또 따로 있으며 또 이제 서울에서 뭐 어디 능 이런 데뭐그 답사 가려면 사실 그 유적지 그 입장하고 막 그러는 건 사실 참이
이 문화재를 그 들어가서 그 방송한다는 게 모르겠어. 모바일 방송이면 차라리 좀 어떻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이 혹석이나 혹한기에 이런 문화탐방 그 컨텐츠를 그 모집을 한다는 걸 사실 조금 약간 좀 거시기 해요, 나도. 그래서 내가 그 운영자님한테 한번 그냥 연말에 그뭐좀 사실 좀 시상식도 있고 하니까 좀그 한번 좀 뭔가 좀 여쭤볼 것도 있고 그냥 좀그 뭐냐 여러 한번 이제 좀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각은 있는데 왜 하필 혹한기냐 이거지. 왜 하필 혹한기냐 이거예요. 그렇고 어쩌면 그 워너비의 그 교육 크리에이터들이 그 그냥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도 그안 나온 거 아무도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전부 다그 편집이 됐는지 그걸 좀 사실 좀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교육 BJ라 사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래요. 그 교육 BJ나 좀 약간 그런 스포츠 쪽 크리에이터들 사실 약간 좀 소재가 한정이 됐거든. 스포츠 쪽은 직접 자기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둘중 하나지. 그리고 교육은 앉아서 강의를 하든지 현학을 가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답답해요, 그게. 많이 답답하고 참 이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좀 모르겠어. 그 유저 그 방송 가는 건 사실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가겠다면 그냥 뭐좀그 야외 좀 입장 제한이 없는 거뭐 예를 들어서 뭐 토성을 한번 간다든지 토성을 한번 간다든지 아니면 좀 산성 한번 올라가지 뭐. 산성 한번 올라가보지 뭐. 산성 한번 걷지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내키는 건 내켜요. 내가 내키는 건 내키는데 왜 하필 혹한기냐고. 왜 하필 혹한기야. 참왜 하필 이 혹한기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생각하면 저 생각하는 코스들은 몇개 있어요. 그런 그 백제 토성들을 간다든지 그 그러니까 백제 토성 같은 경우는 몽촌 토성에서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부터 그 구경 시작하면 돼요. 몽촌 토성은 그 몽촌 토성은 올림픽 공원부터 그 구경 시작해가지고 아 그건 풍납 토성부터 해서 몽촌 토성을 가면 되긴 하겠다. 풍납 토성을 저기 그 풍납시장 그 천호역 쪽에서 출발을 하면 그 풍납 토성 그 중간에 좀 끊겨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골목 때문에 끊겨 있는 데가 있고 거기서 좀 걸어가지고 그 풍납 토성 그 끝나는 쪽이 그 서울 아산병원 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그 걸어가면 그 이제 그 올림픽 공원 그 몽촌 토성으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빠지면 좀그좀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면 그 이제 그런 쪽 빠지면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올림픽 공원을 그냥 편하게 올림픽 공원도 편하게 걸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하루 코스가 되고요. 몽촌토성 풍납토성 해가지고 풍납토성 몽촌토성에서 올림픽공원 쪽에서 그 그냥 걸어가는 거 끝내면 그 끝나고 난뭐 모르겠어. 아
올림픽 공원에서 롯데월드까지 가긴 사실 좀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방이동 백제고분, 그러니까 백제고분은 사실 두 군데 중한 군데밖에 못 가요. 두 군데 중한 군데밖에 못 가고, 그래서 그 석촌동 백제고분하고 삼전도비 그렇게만 그갈수 있고, 그래서 두 코스 됐죠. 세 번째 코스 남한산성. 남한산성 한 바퀴 돌면 돼. 남한산성 그렇게 그냥 한 바퀴 그 돌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데는, 굳이 가자면 아차산성? 아차산성 그 온다리 그 전사한 데 있잖아요. 그 아리수 그 아차산성 거기 가면 될 거고, 천진암은 사실 약간 거기는 좀 약간 종교기관 약간 그런 좀 허가가 있어야 돼서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렇고 사실 또그 서울 성곽 걸을 수도 있어요. 서울 성곽은 저기 그 남산 쪽을 걸어도, 남산 아니면 그 대학로 그 낙산공원 있잖아요. 그냥 거기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난그 코스 맛만 먹으면 나도 짤 수는 있어요. 코스를 맛만 먹으면 짤 수는 있는데, 코스에 사실 좀 맛만 먹으면 짤 수는 있긴 한데, 그게 약간 조금 그왜 앞에 혹한기냐고. 하여간 지금은 그렇고요. 이제 혹한기라서 사실 조금 그 뭐냐 그 딱히 내키진 않고, 근데 이제 할수 있으면 하긴 할 건데, 글쎄요. 좀 생각은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좀 그냥 여쭤나 보려고 여쭤나 보고, 그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혹한기 때뭐좀 해도 된다면 참 이게 내가 생각해도 참 그렇긴 한데, 아마 좀 고생 좀 심할 거예요. 좀그 고생 좀 심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좀 일단 아 이게 뭔가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찾든지, 아니면 저기 내가 그 파주 광탄 쪽에 뭐 하나 유적을 구경 간 적인데, 거기는 딱히 뭐볼게 없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흥인지문부터 그 낙상 그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하여간 딱히 그렇게 뭔가 그 하고 싶고 뭐 그렇게 뭐 내키는 그런 거는 좀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런 뭐 코스들 뭐 따로 있고, 뭐 청계천 걸어도 되고. 근데 청계천 걷는 건 사실 너무 흔하잖아. 청계천은 뭔가 딱히 뭐할 얘기가 더 없고, 그리고 뭐를 조금 약간 그아 그리고 그
약간 그 한강을 건너면요 데이터가 살짝 끊겨요. 데이터가 살짝 끊겨서 방송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간 이리저리 좀 생각을 할게 많아요. 그쪽을 하려면.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좀 약간 이래저래 뭔가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뭐 운영자님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죠. 왜냐면 제가 올드스쿨도 사실 좀그 망설이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망설이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사실 좀 올릴 수 있을 때쯤 약간 좀 그런 그팍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좀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혹한기 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만 하지. 나 혼자 가면 그러면 이제 어저 사람 이 시간에 밖에서 뭐하니 뭐 이런 거어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긴 하겠네요. 혼자서 하면 약간 유니크하긴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약간 좀 굳이 생고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 그몇 주치를 하여간 그 뭐냐 수도권에서 그갈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뭐 짜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날 잡아서 그 경주 부소산을, 아니 그 부여를 가는 거야. 그 부여 그 부소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백제 유적을. 그 사실 공주는 딱히 뭐 무령왕릉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딱히 뭐볼게 없고, 그럼 백제 마지막 수도인 뭐 부여를 가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의 뭐 유적지 탐방. 그러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경주 유적지는 나도 사실 가보고는 싶거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제작비 지원이 된다면, 그 왔다 갔다 그런 경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뭐 전주 한옥마을을 가든지 뭐그 경주를 한번 쭉 투어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 진짜 작정하고 안동 하회마을을 간다든지. 근데 안동 하회마을 가려면 사실 차가 좀 있어야 될 거야. 하회마을 쪽은 좀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화 쉐어미 뭐 유적지 탐방 뭐 역사적 히스토리 설명.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그 추후 문화 탐방 기획 방송 지원. 좀할 수는 있기는 해요.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오늘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워너비 방송도 틀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운영자님하고 좀 상담도 좀 하고 좀 그래 봐야 될것 같아요. 한 다음 주쯤에 약간 유선 연락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 방송 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딱히 내가 일단 워너비 방송에 일단 좀그 악마의 편집 이런 거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다. 그게 약간 결론인 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잠깐만 다시 보기 제목 워너비 교육 BJ들은 오디션 네 하나도 안 보였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놓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